작견을 키우실 때에는 네네. 입장 정리를 되게 잘 하셔야 돼요. 아, 얘네들 입장? 아니요, 보호자녀 입장. 아. 그 어떤 입장이냐면 나는 너희들을 예뻐하지만 예뻐하지 않아, 않을 거야. 예뻐하지만 예뻐하지 않을 않아를 예, 아, 밀치셔야 돼요. 아, 이렇게? 네. 아, 저는 그냥 이렇게 다 예, 받아주니까. 입장을 되게 애매하게 해주시니까 얘네들이 예, 지금도 밀치세요. 이렇게? 네. 이때는요, 그냥 툭 밀쳐야 돼요. 아, 팍? 예. 지금도 밀치셔야 돼요. 아. 왜인 줄 아세요? 손님한테 짓잖아요. 아, 하지 말라고? 예. 그럼 내가 직접 이렇게 가서, 이렇게. 예, 반대로 그냥 툭 미세요. 어. 예. 네. 얘가. 쟤 다시 밀치세요. 엄청. 바닥으로요? 아니요, 어떻게 그냥. 아니요. 거기서. 그 계단 쪽으로 아, 밀치세요. 이렇게? 네, 밀치세요. 더. 아, 내려가게. 내려가. 네. 네, 잘하셨어요. 아, 저 진대에 올라가려고 뒤에 갈딱갈딱 하는 거 봐요. 놀러 가야 되나? 놀러 가야 되나? 뭐지, 이게? 제발. 오면 밀치고 제가 피해야. 네. 아니요, 밀치시고. 그냥 밀치. 예,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, 둘 다. 아... 쇼파도 그렇고, 못 올라오게 하고. 아예 저걸 치워버리세요. 내리고, 어, 치워버리세요. 자, 첫째. 네. 얘네들을 아예 만지거나 예뻐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키우는 거예요. 네. 여기는 절대 못 올라오게 하고. 같이 자는데. 안 돼요. 아예, 못 아예 그냥 분리. 예, 같이 자는 게 자꾸 이제 불 지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... 돼요. 싸움을 하게끔. 이거 치우면 못 올라와요? 어, 예. 아유, 자, 못 올라오니까 저기 가네. 아, 됐네. 다교원 가정 키우시잖아요. 네. 말티즈 키우잖아요. 얘네들이 진짜 질투의 화신들이거든요. 그러면 얘네들은 평상시에 집에 있을 때 너 예뻐는 안 하셔야 돼요. 아... 예. 저는 하나하나씩 다 예쁘지. 예. 그 행동은 하지 말고 데리고 나가서 산책해야 되거든요. 근데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하고 해야 되는 것들은 안 하니까 미치죠, 애들이. 네. 그렇구나. 애들이 미치죠. 아, 정말. 아. 근데 이런 것들이 더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공감이 더 되는 부분이 있어요. 맞아요. 소형견들 많이 키우기도 많이 하고. 많기 때문에. 제가 오늘 주의해야 되겠다고 네, 생각하는 게 있어요. 네, 네. 감정적인 것에 빠져들지 말자예요. 감정적인 것은 우리 삶을 굉장히 맛깔나게 만들어주기는 하는데 네. 가끔씩은 문제를 풀지 못하게 방해해요. 근데 보호자님한테 지금 필요한 건 공감도 공감인데 네. 공감해주고 가면 어제 같은 오늘이 계속 반복될 거거든요. 근데 제가 여기서 딱 보니까 실제로 얘네들은 꽤 감정적이게 그냥 산 것 같아요. 아... 막 살았어요, 솔직히. 아... 그래서 큰 피해자라고 느껴지지 않아요. 아... 보호자님하고 같아요. 그냥 같은 세트예요. 사실 여기서 가장 안쓰러운 게 사실 얘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내가 언니, 큰언니 강아지니까 데리고 가라 하니 언니는 얘가 집에 혼자 있고 케어를 잘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언니가. 근데 왜 저 언니는 왜 잘 못 케어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? 언니는 걔는 걔다. 네. 이런 스타일이고 나는 예뻐하는 스타일이니까. 여기보단 나을 것 같아요. 로또가? 예. 거기는 걔가 없죠. 없어요. 아예 없어요. 예. 그리고 그분도 산책을 안 시켜줘요? 아니, 원래는 언니한테 있을 때는 바닷가도 놀러 가고 엄청 네, 네. 차 타고 근데 왜 될 것 같아요? 그 형부 물어가지고. 얘가요? 네. 안 물 것 같은데요? 형부는 그게 몇 년 전이에요? 어렸을 때. 몇 년 전이에요? 애들 태어나기 전이요. 네. 그 얘 전에 아직도 싫대요, 그래서? 짖어요. 로또가 짖어요. 형부 보니까. 얘가요? 네. 어이, 불쌍해요. 얘 이제 아무렇진 않은데. 네.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그래서 얘는 데리고 갈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데리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? 네, 제가 지금 물지도 못해. 지금? 이게요, 개를 그냥 내 품에서 끌어안고 키우는 게 그게 개들을 위한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. 여기보다 더 좋은 환경. 예, 얘네들이 같이 이렇게 있는 게 괴로운데.
맞아. 안 돼. 이게 그래야 될 것 같아. 진짜 한번 얘기를 돼. 해봐야 될 것 같아. 진짜 전해요. 고민이 전해요. 그냥. 네. 얘네들은 아니, 근데, 아무 그거 없는데. 아니 아니. 근데 진짜 이렇게 키우면 안 돼요. 약간 뉴스 같은데 보면 엄마 아빠가 내 아이 그 잘못될까 봐 네네. 지하실에 감금해놓고 25년 동안 안 꺼내주고 네네. 있다가 이제 경찰한테 걸린 이런 것도 본 적 있죠. 네네네. 네네. 그지 그런 거 똑같아요. 여기. 아. 산책을 안 시키잖아요. 그렇죠. 감금이죠 감금. 그러니까 산책이라는 네. 게 저 혼자 해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. 저는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. 아니 한 마리씩 데리고 나가면 되죠. 하루에 몇 시, 아침에 몇 시 나갔다 몇 시에 들어오세요?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거 6시에 일어나요. 얘네들이 깨워서. 몇 시에 출근하세요? 10시? 강아지 간식 그 수업하니까. 그러면 거기 한 마리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. 얘를 많이 데리고 가요. 그러면 얘 데리고 가면서 안녕. 얘는 그러면 데리고 가면서 얘는 산책하면 되잖아요. 자, 이렇게 하면 되겠다. 얘 아침에 데리고 나갔다 오세요. 네. 그리고 얘 데리고 출근하세요. 네. 그리고 얘 저녁에 산책해주세요. 아.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안고 밖에 나가가지고 그냥. 안을 때도 소리를 지어가지고. 유모차 없어요, 유모차? 있어요. 유모차 끌고 밖에 나가면 돼. 브래드가 매일매일 나갈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렇게 따지면. 네. 맨날 언니는 산책 나가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이 말만 하니까 같이 안 해주고 왜 여기 저... 왜 여기 오셨어요? 왜 여기 오셨어요? 왜? 응? 얘는 네. 그냥 숨만 쉬어도 혀가 파래지네요. 뚱뚱해서 그러고 예, 이 호흡이 잘 안 되는구나. 이게 잘 때 좀 그래요. 숨이 넘어가는 식으로. 오, 이거 심각하네. 아니 우리 그 찹쌀이도 다리가 안 좋아서 움직임이 적으니까 작은데 이제 살이 좀 쪘어. 근데 여기 그 식도 여기도 숨 쉬는데 살이 쪄서 저렇게 살을 빼야 된다고 하는데 진짜 얘가 빼기가 쉽진 않더라고. 얘를 산책을 시키면 사람들이 막 말티즈가 이렇게 뚱뚱해요? 왜 이렇게 커요? 막 이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먹였어요? 막 이렇게 막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막 스트레스 쌓이는 거예요. 이게 그게 아닌데, 그렇지. 근데 보통 먹어야 찌는데. 근데 대체로 다 뚱뚱해요. 이걸 보면 뭐 좀 생활 방식에 문제가 있나? 그럼 산책, 운동 부족 아닐까요? 운동 어이구야. 부족이 심한 것 같아. 저도 봤을 때. 어이구야. 산책 좀 데리고 나가볼까요? 네. 우리 저 형님하고 저 세리 누나가 있으니까 네. 저 같이 한번 내려와 보실까요?